올영 세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올영에서 더 싸게 사는 법. 아니 내가 기저귀 체질? 몇 통을 썼는지 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써보세요. 쟁여두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와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5통 이상 쓴 것 같고요. 진짜 써보면 압니다. 호적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거든요. 대학생 때도 너무 잘 쓰고 직장인 때도 너무 잘 쓰고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것만큼 세상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데일리템이 없어요. 카롱이들 안녕하세요. 마롱입니다. 이번에 또 9월 올영 세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본 컨텐츠는 내 돈 내산 올리브영에서 또 산템입니다. 제가 수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아, 이 제품은 이거를 사야 된다 해가지고 또 구매한, 재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야금야금 추려서 또 알찬 컨텐츠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뷰티 제품 살 때 아주 도움되는 꿀팁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올영 세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올영 세일 맞이 콘텐츠기는 하지만 뭐 광고도 아니고 저도 전체적으로 좀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을 구매할 때는 올영 세일도 잘 이용을 하지만 사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켓이랑 공구예요. 아무리 올영에서 빅세일을 할지라도 업체가 하나 낀 거랑 브랜드랑 셀러랑 바로 컨택하는 거랑 이게 약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마켓을 몇 번 진행했던 사람으로 이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저가 보장을 꼭 받아내고 뭐 다른 혜택들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쓰는 제품이 있고 그걸 쟁여놔서 아직 바로 살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켓이나 공구를 먼저 검색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백화점 브랜드는 면세로 사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당장 쓸 제품이 필요하거나 아, 이 브랜드는 마켓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올영 세일 기간을 꼭 노려보시고 조금 찾아볼 여유가 되신다면 마켓이나 공구 또는 다른 플랫폼들에서 또 엄청난 세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 또한 잘 쓰는 제품은 다른 분들의 마켓으로 잘 쟁여놓고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올영에서 더 싸게 사는 법. 저처럼 이것저것 모으기를 좋아하는 색조 코덕들에게 아주아주 꿀 공간인 곳이 있는데요. 그 바로 올영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매대에 가끔 라스트 픽이라고 써져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 제품들은 10%에서 70%까지 할인되는 제품들이 모여 있는데요. 걔네들이 올영에서 좀 빠지거나 단종되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제품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뭐 먹는 거 아니면 뭐 바르는 거, 특히 그런 가루 네버 다이, 뭐 화장품들은 유통기한 지나고서도 조금 더 쓰잖아요? 평소에 눈여겨봤던 색조 제품이 거기 있다? 그럼 바로 사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장마다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공간도 있고 또 매장마다 들어가 있는 제품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지만 약간 득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통기한이 좀 짧고 교환 환불이 안 되는 제품들이지만 그래도 싸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영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시면 꼭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잘 구매하는 제품이 첫 번째 추천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라스트픽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바로 토일렛 퍼퓸 화장실템인데요. 제가 이걸 욕실 꿀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용변을 보기 전에 이 하트 타블렛을 변기에 넣고 용변을 보면 냄새를 가려주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른 토일렛 퍼퓸들은 보통 액체가 많아요. 제가 액체 형태도 써봤는데 그건 변기 근처에서 또 뿌려줘야 되고 손에 묻거나 새거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달걀거리는 소리만 좀 무시하면 좀 깔끔하게 커버할 수가 있어가지고 더 좋았고요. 저는 여행 갈 때,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화장실에도 놓고 손님들이 이렇게 말아보고 쓰라고 구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5통 이상 쓴 것 같고요. 향 5가지가 있는데 레몬 계열 말고 라벤더나 로즈마리 그런 쪽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제가 올영을 방앗간 마냥 자주 들락거리는데 이게 라스트픽 코너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해보시고 이거 있으시면 꼭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마스크팩인데요. 이건 너무 유명한 제품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 핑크색 콜라겐 팩으로 먼저 구매를 해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핑크색 팩은 좀 무난한 편이었고 오히려 이 세라놀 파란색 팩이 조금 더 쿨링 효과도 있고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만족스러웠고요. 수딩, 모이스처라이징, 너리싱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피부가 약간 민감해져 있을 때 얘를 사용해주면은 피부 진정과 보습에 좀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요런 겔 마스크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냥 붙이시면은 솔직히 돈값 못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피큐 제품이나 에어샷 같이 피부 속 모공기를 좀 뚫어놓은 다음에 좋은 고급진 그런 기능성 원료들을 이렇게 듬뿍듬뿍 얹어주고 얘를 커버해서 딱 붙여주면 자고 아침에 떼어내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날 저는 스페셜 케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게 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꿀템, 마케템 있죠.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이런 겔 마스크가 너무 비싼 놈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가 주고 사면 너무 배가 아픈 거지. 특히 이 바돈팩은 인스타에서 공구로 되게 자주 열리는 템이어서 또 키워드 알림 같은 거 설정해놓으시고 탑승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색조템 추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최근에 진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립펜슬이 좀 어색해가지고 안 쓸 것 같았었는데 정말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립펜슬로 나왔지만 아이 메이크업에 활용하기에도 괜찮아요. 이게 뭉툭하지 않은 우드 타입의 깎아 쓰는 립펜슬이어서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주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다른 립펜슬들보다 조금 더 지속력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 구성도 지금 이제 신상 컬러까지 추가돼서 6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모두 다 너무 튀지 않는 그런 피부톤에 딱 착붙인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옅은 컬러들로는 립라인은 당연히 있고 이런 눈 밑에 색조를 살짝살짝 얹어주기에도 아주 괜찮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쉐딩 컬러도 있어요. 그것도 눈 밑 삼각존이나 이런 데에 약간 음영감을 주고 애교살 그리기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정용으로 좀 많이 가지고 다녔더니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색조는 재구매를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잃어버려서 재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템입니다. 근데 립펜슬 시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이거 하나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정말 활용도가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제품도 좀 비슷하게 이런 펜슬 타입의 섀도우인데요. 사실 얘도 자꾸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려서 재구매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이게 뭉툭하게 생긴 크레용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둔탁할 것 같고 잘 손이 안 갈 것 같았는데 이것만큼 세상에 진짜 휘뚜루마뚜루 데일리템이 없어요. 한 큐에 끝나. 5초면 돼요. 웜톤 마룬픽은 1호, 8호, 9호인데 이번에 11호 듀베이지 컬러도 한번 사보려고 하고요. 애교살을 확 밝히는 걸 좋아하시면 1호랑 11호, 적당한 샴페인 피치로 데일리용으로는 이 9호 쉬어누드 진짜 강추입니다. 여기에 봄봄 약간 코랄 느낌 한가득 담아주고 싶으면 이 8호 센티드 부케도 좋거든요. 이런 색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이런 블러셔나 섀도우용으로도 사용해주기에 괜찮아요. 그리고 10호는 뮤트 핑크 느낌의 클래시 휘그라는 제품이었는데 그거는 쿨톤 언니가 훔쳐갔고요. 휘뚜루마뚜루 메이크업 하는데 애교살 절대 못 노아 인간이시라면 프로타주 펜슬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티 안 나는 스팟 패치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트러블리스 인비저블 플러스 스팟 패치 더 클래식인데요. 제가 스팟 패치 신봉자에 이게 유행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진짜 10년 전부터 스팟 패치를 써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티 안 나요. 아주 얇은 데다가 이게 정말 특이한 게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트러블 패치 붙일 때 어쩔 수 없이 그 패치 부분을 잡게 되니까 손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부분은 접착력이 조금 떨어지게 될 거고 흔적이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오염 없이 깔끔하게 패치만을 붙일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얇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싹 피부처럼 커버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손잡이가 저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초반 한 6장 정도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96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대용량이거든요. 뭐 몇 개 버린다고 해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추천드리고요. 이게 얇게 붙여지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티가 안 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진물이 나오거나 고름이 맺혀 있거나 하는 그런 스팟 부위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약간 두툼하더라도 흡수력이 높게 제작되어 있는 스팟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맞고 이 제품은 정말 안 보이게 그 위에 붙여놓고서 메이크업하기 좋은 패치라는 거. 12mm랑 10mm로 크기도 좀 나눠져 있고요. 트러블이 너무 곪아있지 않을 때 스팟 패치를 붙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서 커버를 해야 된다. 깔끔하게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언오브의 딥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이 제품인데요. 이 언오브는 헤어에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돌고 돌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언오브의 헤어팩인데요. 한층 개털일 때 아주 잘 쓰고 다른 제품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개 써보다가 이번에 염색하고서 또 살짝 머릿결이 손상이 되었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관리받은 듯한 그런 부드러운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케라틴 PF
성분을 3만 ppm 함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36가지 단백 영양 성분을 넣었다는데 뭐 성분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그 진짜 써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인 제품 원플원 했을 때 사가지고 하나는 집에다가 하나는 헬스장에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향도 플로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포근한 향이고요. 극 손상 모이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다음 제품도 헤어 제품인데요. 요거 얘도 너무 많이 보셨죠? 클로란의 드라이 샴푼입니다. 이건 뭐 매년 뗄래야 뗄 수 없는 템이잖아요. 대학생 때도 너무 잘 쓰고 직장인 때도 너무 잘 쓰고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는 템인데 매일매일 머리를 감지는 않단 말이죠. 머리 감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안 감기엔 조금 찝찝한 그런 날에 쓰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흔들고 머리를 들고 그 두피 부분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머리 빗질을 싹싹싹싹 해주면 아주 뽀송해지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아침에 샤워를 해도 저녁 되면 기름지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자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시 살 때가 되었습니다. 향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딱 프레쉬하게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헤어 볼륨감까지 살려주는 제품이니까 이거를 너무 자주 써서 몇 통을 썼는지 셀 수가 없어요. 이 초록색 통이 베이직한 제품이고요. 조금 더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아쿠아민트 파란색 통을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식물나라 선스프레이인데요. 제가 클로란이랑 이것도 여름 꿀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스프레이 형식이 사용하기가 너무 간편해서 자주 쓰고 또 다시 사게 되더라고요. 이건 원뿌론으로 묶어서 자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말 5초 만에 금방 뿌리고 바로 외출할 수 있어서 저는 현관에다가 비상용으로 놓고서 사용 중입니다. 습한 여름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스프레이 타입이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뿌렸을 때 시원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스틱도 진짜 좋아하는데 선스틱은 등을 바르기엔 좀 어렵단 말이죠. 이 제품은 등 뒤에까지 혼자서 셀프로 케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 강력해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선스틱 바르는 것까지 귀찮아하시는 아버지나 남성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선물해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 선스프레이라고 해서 아웃도어 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쉽게 뿌리기에 좋아가지고 사계절 내내 특히 여름에 더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마일드랩 샌드라스카 연고예요. 하롱이들 우리 마롱마켓에서 마일드랩 연고 사가지고 잘 쓰고 계신가요? 저도 제 마켓에서 쟁여가지고 이렇게 1년 만에 공명이 3개가 나온 제품인데요. 이 마일드랩 연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이 만 ppm이 함유되어 있는 흔히 말해 여드름 자국 흔적 해역 연고예요. 제가 본업이 있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꼴로 드물게 마켓을 진행했던 제품인데 요즘에도 간간이 카롱이들이 마일드랩 연고 마켓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업 정리를 하고 숨을 좀 돌린 후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미 올해에는 예정된 프로모션들이 다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일드랩 연고 잘 쓰고 계시다면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연고는 그만큼 제가 쟁여두지 않으면 약간 불안한 템이거든요. 염증 주사를 맞거나 여드름을 짜거나 그 후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케어를 잘 안 해주면 흔적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마데카솔처럼 신봉을 하고 여드름 짜고 난 뒤에 진물 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할 때 얹어놓고서 계속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럼 확실히 그냥 냅뒀을 때보다 이 케어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져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올리브영에 들어가가지고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흔적 케어하는 게 좀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뮤드 마스카라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재구매템이다 보니까 좀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많죠.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블랙 색상이고요. 마스카라 중에 제일 데일리로 많이 쓰는 제품인 것 같고요. 이게 작아서 그런가 조금 더 빨리 닿는 느낌이 있어서 재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게 스쳐 지나간 곳마다 아주 한올한올 다 하나씩 살려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마스카라 가루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가루 떨어짐도 다른 마스카라에 비해서 확실히 적었어요. 이게 지속력도 좋은데다가 컬러군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유니크한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블랙 색상을 가져오긴 했지만 딥브라운이나 에스프레소 색상도 진짜 무드있고 예쁘거든요. 정말 컬러분들이 다양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코덕들은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삶의 질 상승템이에요. 입오버인데요. 입오버 다들 아시나요? 생리대 입는 오버나이트예요. 사실 이 제품들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뭐 생리대 특대용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이걸 입어보고서 와 완전 신세계를 경험했거든요. 생리살 걱정 없이 팬티처럼 입고 잘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생리 첫째 날에서 둘째 날에 양이 제일 많고 그럴 때는 또 잠잘 때 잘 새기도 하잖아요. 대형 붙이고 잤는데도 몇 번 새가지고 이불 빨래 했던 경험들도 있는데 진짜 잠잘 때 새 걱정 1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팬티 대신에 착용을 하는 거라서 팬티에 생리혈이 묻을 걱정도 없고요. 이게 꺼내면 이만큼 퐁실퐁실 부피감이 좀 커요. 그래서 평소에 입는 팬티랑은 다르게 생겼잖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았는데 웬걸? 아니 내가 기저귀 체질? 정말 너무 편했어요. 이 제품을 착용하고 다른 뭐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할 수 있는 핏은 안 나오고요. 정말 집에서 잘 때 양이 제일 많은 날 착용하는 제품이에요. 4개, 8개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한번 사놓으시면 6개월 정도는 걱정이 없으니까 올영 세일 때 한번 득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리대인데요. 이거는 소피 냉감 생리대예요. 제가 마침 또 그 기간이어서 사용을 해버렸지만 저는 이거 이제 유명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는 붙이면 아래가 시원해지는 그런 쿨링 냉감 생리대예요. 물론 이 냉감이 지속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체감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밑에가 아주 화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더운 여름에는 막 불쾌지수도 높고 밖에서 생리대 가는 것도 좀 짜증나고 하잖아요. 그때 살짝 환기시켜주는 느낌으로 사용해주기에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또 안 쓰겠지만 여름 때 너무 잘 썼던 제품이어서 지금 아직 덥기 때문에 소개드려봅니다. 다음 제품은 질세정기 인클리어 제품인데요. 아니 오늘 무슨 월경 특집인가? 아무래도 재구매템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필품들이 좀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삽입형 일회용 주사기 타입의 질세정기예요. 보통은 질염이 있으신 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리 끝물에 그 잔열 나오는 게 좀 길어서 계속 생리대를 붙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리대를 계속 착용하는 건 되게 안 좋다고 하거든요. 제일 좋다는 건 생리컵인데 그건 아직 무서워서 시도를 못해봤고 아무튼 생리 끝물에 팬티라이너를 진짜 자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잔열을 빨리 씻어내고 깔끔하게 세정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주고 나면 확실히 팬티라이너 붙이는 기간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달마다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서 올영 세일 때마다 사게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그냥 일반 타입인데 이게 레츠 인클리어라고 생리 잔열 전용으로 나온 제품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다 써가지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 일반 타입은 분비물이 많거나 그 밑에가 좀 가렵거나 질염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제품은 제가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꼭 쓰게 되는 제품인데요. 바로 마스카라 리무버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가격대가 낮은 편이어서 제가 뭐 큰 할인율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막힌 요청을 못 드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진짜 많은 통을 비웠고 정말 매일매일 쓰게 되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하실 때 마스카라까지 하신다? 그럼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이건 이름 그대로 마스카라 리무버예요. 마스카라 위에 얹어준 다음에 그냥 일반 클렌징 해주시면 따로 리베나일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저도 화장대에 하나, 욕실에 하나, 여행용 파우치에 하나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 구비를 해두고 쓰고 있고 화장을 하고 씻어야 하는 공간이다 하는 곳에는 무조건 등장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쓰면 리베나일 리무버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여기저기서 막 세일할 때 사고 해가지고 지금 합산이 안 되는데 거의 10통은 쓴 것 같거든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좋아하시거나 가닥 속눈썹 이렇게 뭉쳐서 연출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무조건 써보세요. 이거 쓰시면 클렌징할 때 속눈썹 빠지는 일 거의 없습니다. 진짜 꼭 쓰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알차게 털어봤는데요. 오늘 꿀템 잘 얻어가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올영 세일 때 꼭 구매하시는 아이템이 뭔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 올영 세일 때에도 여러 가지를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 댓글 보고서 좀 참고해서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도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